그럼 이제 정품이 됐다. 정품이 됐다. 그럼 이제 여기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정품이 되면 빠져나오는데, 자, 정품이 되기 전에 이 올가미 작업을 이 안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가미 제거하는 작업은. 이어서 안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명하잖아요. 끊어놓으니까. 이어서 다 해줘야 돼요. 요거 제거한다고 말로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제거하는가. 우와,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요 파란 부분, 자, 인트론. 인트론 제거해줘야 돼요. 인트론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자, 따라 스노퍼. 네, 스노퍼라는, 소위 말해서 RNP 복합체가 동작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핵산물질이 결합한 아주 특별한 효소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주 진화 초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예, 네, 졸지 말고. 이런 강의한테 존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예. 네. 좋아요. 자, 요 과정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과정이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걸 그래서 교과서마다 모식도를 그려놔요. 요 인트론 가지고, 그건 요 안에서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인트론을 제거하는 건 어쨌든 RN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mRNA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인트론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자, 요걸 RNA, RNA는, 자, 더 중요한, RNA는 단일라선, 단일가닥. D는 이중가닥,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RNA도 이중가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지금 막 다음 노벨상 후보로 항상 각광받는 이야기들이요. 예. 마이크로 인터페어런스 RNA 쪽. 그러니까, SNRNA, miRNA, siRNA, miRNA, small interference 그 RNA. 그 다음 마이크로 인터페어런스 RNA 이야기할 때, RNA 특히 발생 때, 식물학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생 모든 단계에 그 동작하는 그 더블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 스트랜드 R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RNA는 단일가닥이들 하면 안 돼요, 또. 대부분 mRNA는 단일가닥인데, 짧은, 대략 200bpm 정도, bp 정도의 짧은 이중가닥 RNA가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하는데, 그 RNA 인출에 이런 걸 스탑시켜요. 오케이. 자, 그건 다음에 하면 되고. 자, 빨리 합니다. 요거에, 자, 싱글 스트랜드 RNA입니다. 일반적인 RNA에서 어떤 양상이 되느냐 하면, 요 아래가 지금 인트론이요. 그러면, 엑스라고 인트론을 구분하는 뭐는 특별한 연기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연기 서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AGGU 요 서열이 나와요. 자, 따라서 AGGU.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GGA 요런 서열이 나와요. 예. 그리고 G가 요렇게, 예. 그럼 뭐죠? 구아노신 모노누클레타이드가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앞뒤로 이렇게 붙었다는 거. 요렇게 있던 요런 서열이 딱 나오면 그런 양상이 되고, 이 또 한가운데 뭐가 있나 하면 아데닌 모노누클레타이드가 한가운데 이렇게 박힌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박히는 아드레닌 누클레타이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빗금을 이렇게 치면 요거는 액션, 요게 바로 액션 1이요. 예를 들면 액션 1, 요서 이렇게 가는 요게 액션 2요. 액션 2요. 자, 이런 게 뭐 쭉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요 사이가 인트론인데 요걸 제거하는 거예요. 요걸 제거하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